중앙하트TV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음악무사 김성식입니다. 중앙하트TV에서는 교회음악계의 리더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을 지내셨고 여러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셨고요. 대전, 대구, 순천시립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더 보이스 챔버 콰이어 상임 지휘자, 아리랑 코러스 상임 지휘자로 섬기시면서 남현교회 찬양대를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직도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드디어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네, 건강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저희가 인연은 30년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세월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뵙게 됐는데, 오늘 네네. 긴 시간 함께 네.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더 보이스 챔버 콰이어 20회 정기 연주회를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관중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이제 힘든 상황인데, 어디서 어떻게 그 음악회에 대한 좀 소개 또 레파토리아에 대한 사고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보이스 챔버 콰이어는 이제 찬양을 목적으로 창단된 그런 합창단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멤버들이 음악 전공자들, 성악 전공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20여 명 모여서 지금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합창을 하는 이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이제 획기적 세미나를 2011년부터 계속 시범 합창단으로 활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를 비롯해서 이제 교도소 방문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소외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그 단체로 단원들이 올해 들어와서 또 제가 성경 쓰기를 같이 하면서 성경 쓰기를 네 와. 단원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그래서 이번 찬양 20회 정기 연주회 때 2020년에 20회 정기 연주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특이합니다. 예예 어떻게 우연의 일치지만 그게 맞아져서 그러네요. 영산아트홀에서 지난주 10월 25일 날 연주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뭐 많이 오시진 못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시진 못했는데 또 영상으로도 영산아트홀에서 영상으로 현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어서 중계했군요. 네, 그래서 몇백 명이 같이 함께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주를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감상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영상 시대라 또 거기에 맞게 네네 네, 그렇게 됐네요. 그 정기 연주의 영상을 좀 우리 중화트 TV에서도 좀 공유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거 예예예. 아직 편집이 안 됐다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거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우리 중화트 TV에서 구독자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인칸토레스 남성합창단, 고운빛 여성합창단, 그 유명한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 또 선명의 합창단을 지휘하셨고. 중앙대, 한세대, 충남대 등 여러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이제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과는 그 합창 콩쿠르에서 대통령서가 받으셨더라고요. 참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죠. 긴 세월 다양한 합창단과 또 강의를 통해 한국 합창계에 큰 영향을 끼치셨고, 뭐 교회음악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한국 합창계에서 민간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조금은 압니다만 그런데 20회 정기연주를 할 정도로 긴 세월 이 합창단을 이끌고 오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이고 또 보람된 일들이 서로 이렇게 공존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합창단의 구성은 사실은 부합창단이네요. 전문가들이니까요. 물론 이제 뭐 부합창단이죠. 보수를 주는 건 아니면 어떤 질문이 보수를 주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멤버들이 구성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음악을 하지 못하는 생활적인 문제로 다른 직장을 다 다니면서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가 그동안 지휘해오고 음악 활동을 해오면서 쌓여졌던 그 노하우를 전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단원들하고 함께 쉐어하는 어떤 그런 그 모임이죠.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요. 아, 참 너무 멋있습니다. 직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하는데 모일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있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고 해서 100% 모이는 경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원들이 정말 열심으로 잘 나와주고 그래서 보통 한 80% 정도 85% 정도가 모여서 연습을 해요. 추석률이 그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네, 추석률이 하여간 비교적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나왔을 때 단원들이 아주 그 음악적인 열정들이 높아서 참 감사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정기연주의 동영상이 아주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그걸 실시간 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오면서라도 어떻게 봤을 텐데 영상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합창 지휘자 대부분은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찬양을 하면서 음악을 공부하게 되고 합창 기자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 교수님도 아마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와 찬양대 지휘자로 처음 지휘봉을 잡으셨던 교회 찬양대에 관련된 교수님의 젊은 시절 모습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원체 이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네. 뭐, 저 혼자 노래하는 거는 좋아했지만, 뭐, 합창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해본 경험은 거의 없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찬양대가 생겼어요. 네네. 그냥 저는 경기도 안성에, 안성 성결교회 출신인데, 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그저 한 15명의 성가대원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게 됐죠. 중학생인 저도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중학생인지 그 당시에 뭐 악보볼 줄도 몰랐고 그냥 풍금이죠. 그때는 피아노도 없었고 풍금을 놓고 음을 익혀가면서 그냥 배웠던 그 시절이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제가 아현성결교회 와 유명한 교회죠. 네, 아현성결교회 이제 고등부 성가대를 좀 했었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때 또 지휘자 하셨던 이중화 선생님이 그 지금 작곡가로서 활동을 이중화 선생님이 계속 많은 활동을 계신데 그분이 고등부 성가대 또 지휘를 하셔서 그 성가대에 들어가서 또 성가대원으로 활동을 좀 했고 그러고는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장충단 성결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잠깐 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역천 성결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역천 성결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김효겸 목사님이 제가 성가대원 된 지 딱 6개월도 안 됐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이제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 지휘를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지휘를 맡기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의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됐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지휘를 맡겨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윤학원 선생님, 제가 중앙대학을 나왔는데, 중앙대학에서 윤학원 교수님 밑에서 이제 그 메스터 코랄이라고 하는 멤버로서 하면서 그 지위를 계속 보면서 책상 밑에다가 손 놓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훈련을 그렇게 했었고요. 네, 네. 또 김두환 장로님을 또 만나게 돼서 네, 네, 네. 그분의 지휘하시는 것도 제가 네, 네. 보면서 배웠고 이렇게 해서 아까 배합창단도 제가 한 10여 년 했었죠. 아주 대곡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거기서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지휘자로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네.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휘봉을 처음 잡은 거는 역천성결교회. 그러네요. 예. 그 교회에서.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매일 솔로만 하다가 네 파트가 들리나요? 안 들리죠. 더더군다나 이 지휘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네 파트가. 그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네 파트를 다 외워봤어요. 월요일날 소프라노, 예, 예. 화요일날 알토, 그렇게 해서 네 파트를 다 외워가지고 가니까 네 파트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하모니가 들리고. 그때 그 고생은 참 말할 수 없는 고생이었는데, 제가 지휘자로 성장하는데 아주 너무 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방법이 맞습니다. 하여간 참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주셔서 지휘자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광야에 확 던져놓고 훈련 시키시는 방법이 진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평생을 이제 창의교 지휘자로 살아오셨잖아요. 지금 성실은 교회는 남현 장로교회시더라고요. 네. 그동안 지휘하셨던 교회들이 뭐 대형 교회들이 있었고 큰 그 찬양대도 지휘하시고 그랬는데 좀 성기셨던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역천성결교회에서 이제 섬기다가 네, 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무학교회를 무학교회 계셨어요. 네, 무학교회를 제가 제일 오래 있었죠. 10년. 김영철 교수님, 작곡가 김영철 교수님. 아, 그 아시는군요. 네, 네. 제 스승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분이 저를 픽업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네. 그분이 강원도 콩쿨 그 대통령상 네네네. 걸려있는 그 콩쿨의 심사위원장이셨어요, 그때.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이제 대통령상을 받으셨고, 네. 그런 인연이 돼서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연결이 어떻게, 예, 그렇게 돼가지고, 예, 예. 그분이 저를 픽업하셔서, 뭐, 그래서 예. 무학교회를, 저한테는 그분을 만난 인연이 굉장한 인연이에요. 그분이 저를 기도군대도 소개를 하셔서 기도군대 출강을 하게 됐고, 또 메시아 연주위원회에 소개를 해서 제가 또, 예, 메시아 연주위원회 그 38회 네. 때 제가, 한국의 그, 그 시대의 최고의 지휘자들만 쓸 수 있는 무대입니다. 미시아 연주위원회. 예. 아, 참. 그래서 그 연주를 하게 됐고, 그분이 저를 굉장히 참 사랑해 주셔서,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신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네. 그분이 저를 또, 당신의 그 학교, 캐드릭대학. 네. 예. 예. 네, 또 출강도 이렇게 하게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떠나셨는데 마음속은 늘 남아있습니다. 그분에 네. 대한 감사가. 제가 그 학부 공부할 때 그분이 이제 작곡곡을 가르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작품 가운데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지금도 있고 피아노 그런 그 인기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어느 게 떠오르게 네. 네. 됩니다. 이제 성악을 전공하셨잖아요. 예.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사실 성악가는 관중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이제 그 음악적인 기량도 뽐내고 관중과 이제 교류를 하는데 지휘자는 네. 100%라서 맞아요. 팀워크만 네. 보이는 네. 게 이제 지휘자들인데 은사이신 열왕 장로님께서 팔이 탈골되셔 상태에서 한 손으로 지휘를 하신 그런 음악회를 현장에 계셨다고 그러시네요. 네, 네. 저희가 그 대학 때, 네. 대학 때 그 지방 순회를 좀 했어요. 메스터, 중앙대 메스터 코랄. 네네. 중앙대 메스터 코랄 때리고 근데
그때 군산에 네. 그 당시에는 연주장이 제대로 없어서 그렇겠죠. 극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걸 빌려가지고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연주를 하는데 그 현대곡이었어요. 메리 몰리앤 준이라고 하는 곡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게 현대곡으로 굉장히 리듬이 까다로워서 각 파트에 사인을 주는 다 주셔야 돼요. 예, 그 굉장히 어려운 곡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하시다가 오른팔로 엑세트를 확 줬는데 이게 아마 어떻게 좀 삐끗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른팔을 걷어들이고 그 연주를 멈출 수 없으니까 왼손과 머리와 몸으로 눈으로 이제 모든 걸 하면서 지휘를 하는데 저희 멤버들은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보통 긴장했겠어요? 그냥 다 사인을 줘도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런 정도의 곡이었는데 그거를 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팔을 한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냥 단원들이 초집중을 해가지고 근데 그 곡을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해냈어요. 그리고 끝나고 뒤로 와가지고서는 무대 뒤에 와서는 단원들이 학생들 그 단원들이 그냥 선생님하고 이렇게 끌어안던 장면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때 연주회를 잘 마치고 나니까 합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 이런 매력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시는 마력이 있구나. 이게 합창이구나. 그땐 제가 지휘를 시작한 지 한 2년, 3년 됐었을 때예요. 제가 지휘할 때는 그런 매력을 못 느꼈는데 윤학원 교수님 지휘하면서 어떤 그런 현상의 그 짜릿함을 정말 좋은 연주를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지휘자를 중심으로 단원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면서 지휘자에 대한 매력을 한번 다시 이제 느끼게 됐죠. 나도 지휘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지휘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서서히 그때부터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역시 윤학원 장로님은 참 우리 시대에 대단한 그럼요. 예술가이면서 지휘자였습니다. 네. 그 에피소드가 너무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이 연상이 되어지면서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때의 그 멤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지휘자가 프로 지휘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 좋은 지휘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멋있습니다. 네. 저도 그 사람의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여간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저 이렇게 지휘자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어린 세월 동안 합창 지휘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 교수님을 뵌 게 이제 그 1986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대신학대학에 교회음악과 제가 있을 때 수원시립 합창단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 천지창조라는 거죠. The Beginning인가요? 그 곡. 네,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지난번 이상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부지휘자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재직 중이셨는데 그동안 이제 그 이후에 여러 프로 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재직을 하셨고 지금도 여러 합창단을 지휘하고 계세요. 교수님께 이제 뭐 사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긴 합니다만 교수님께서 합창 지휘자, 내가 합창 지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수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뭐 말씀 많이 주셨지만은 저는 그 이 질문을 여러 사람들한테 받아요. 그러셨겠죠. 받는데 저는 물론 이제 음악적인 것도 음악적인 거지만 어쨌든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하모나이저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합창이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그냥 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묶이고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뒤에서 해주는 사람이 지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윤학원 교수님의 대학 때부터 받은 영향, 그다음에 제가 프로합창단 생활을 시작한 이상길 교수님 계셨던 수원시립합창단에서 그 두 분한테 받은 영향이 뭐 엄청나죠. 예, 뭐 행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적인 것, 그다음에 지휘자로서의 단원들과의 화합을 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는 거기서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웠죠. 제가 수원시립에 10년을 있었거든요. 와, 10년이요? 네. 초창기였을 텐데요. 그렇죠. 초창기였었을 때 합창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으로 만들어가면서 행정하는 사람들과의 어떻게 관계하는지, 또 단원들하고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제가 두 분한테 받은 영향이 아주 크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되었었을 때에 그 많은 배운 것들을 거기서 또 적용해서 또 교수님만의 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교수님의 이제 합창은, 죄송합니다만 윤학원 장로님, 이상길 교수님 이런 이제 원로 두 분에게 정말 한국 합창계에 정말 기름 같은 두 분의 영향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그 합창 색깔은 두 분하고는 또 다른, 그렇습니까? 다르잖아요. 독특한 해석을 이제 하시고 그 느낌이 아주, 저는 이제 합창을 평생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정말 독특한 음악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만의 그런 음악 세계를 만드시는 어떤 그런 계기도 있으셨겠죠? 글쎄요. 근데 뭐 그거야 일단 영향 받은 분들의 음악이 스며 있겠죠. 있죠. 굉장히 많은 영향으로 스며 있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살아온 환경과 또 제 성격과 또 만났던 이런 만났던 사람들하고의 이런 인간적인 관계,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음악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묶여져서, 저는 뭐 이렇게 제가 특별하게 음악을 뭐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합창, 정말 하모나이즈가 되어지는 어떤 그 합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놓고 그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면서 제 이제 삶이 거기서 묻어나는 그런 것들이, 그것인지 보여졌을 때, 아, 저게 이병직의 음악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감사할 뿐이죠. 아, 그 아무나 이제 그 경지에 가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간에 좀 특별하십니다, 교수님은. 그 다양한 콩쿠르에서 대통령 상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상도 받고 권위 있는 세계 합창계 참가 순회 영주 각종 경연대 수상을 통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인정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만 이미 객관적인 능력을 받으셨잖아요. 인정을. 한국 합창을 세계 알리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쭤보신 것은 한국 합창이 세계 합창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한국 합창의 이제 특징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합창을 세계 무대에 제대로 알린 거는 저는 세 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윤학원 교수님, 이창률 교수님, 박준하 교수님. 세계 무대에 한국 합창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세계 무대에 그렇게 알렸고, 저도 이제 세계 무대 여러 무대를 쓰면서 뭐 아주 미약하나마 한국에 대한 음악을 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 음악은 두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이 언제 이제 외국에서부터 서양 음악으로 우리나라에 왔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서양 음악을 그대로 본딴 한국 음악이 있고 가사나 작곡이나 모든 것들은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모든 작품을 만들어 나가지만 기법은 거의 서양 음악 구조나 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모방이 되어진 그 기법하고 네. 지금 현재 이 운동이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뭐 한 30, 40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네. 한국적인 작품이 과연 뭐냐 한국의 음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예. 거죠. 이게 뭐 한국적인 것이 뭐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도 뭐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한 거는 한국의 그 리듬을 조금 제대로 다뤄야 한국 음악의 맛이 좀 생기지 않나라는 예. 생각입니다. 예. 한국 음악은 이제 템포를 얘기하면 뭐 중중머리, 중머리, 굳머리, 뭐 예. 세마치, 자진머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휘머리, 언머리 다 있는데 그것과 그러면 안단테, 알레그로, 모데라토 이런 것들과의 차이가 과연 뭐냐 저는 요게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근데 한참을 생각하고 제가 이제 연주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 것이 평균율과 순정률의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예, 서양은 사실은 모든 음악이 평균율로 네, 비중을 네. 내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순정률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순정률이 뭐 왼청구 중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닌데, 예. 서양 리듬과 우리 리듬의 이 차이를 보면, 서양 리듬은 머리와 가슴으로 한다면 우리 리듬은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리듬이어야 네네네.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8분의 9박이면 네. 서양 음악의 8분의 9박과 8분의 6박 굿거리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굿거리를 표현하고 세마치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예. 그냥 8분의 6이면 8분의 6이고 그냥 8분의 9면 굳이 세마치 굿거리로 만약에 표현해서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 예. 근데 저는 그게 이게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이 세포에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면 그 맛을 못 충분히 못 내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 분명히 작곡자들이 8분의 9, 8분의 6으로 작곡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내면적인 음악의 리듬은 굿거리, 세마치, 자진머리 이걸로 예. 표현을 다 작곡을 되었는데 예. 이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8분의 6, 8분의 9로 연주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을 좀 느꼈어요. 뭐 저도 뭐 그런 과오를 뭐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저도 뭐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요런 지금 미약하나마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굉장한 차이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예.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또 보면 굉장한 예. 큰 차이일 것 같고요. 저는 하여간 그것들을 조금 더 사람들이 충분히 느끼고 네. 한국 음악을 좀 접하면 그 작품을 좀 제대로 좀 표현해 주지 않을까 훨씬 더 세계 시장에서 더 한국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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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느낌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네. 예. 네. 그런 그 아주 핵심을 강조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한국 곡에 대한 지휘도 한국 무용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무용을 조금 많이 봐라 지휘자들. 예예예. 예. 거기서 느껴지는 이 손짓, 예, 몸짓이 예, 예. 과연 어떻게 다른 거를 좀. 그래서 저는
이만방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어떠냐면 내 마음에 드는 이 손짓 하나를 위해서 예. 만 번의 헛손질이 있어야 내 마음에 드는 손짓 하나가 나온다라는 예, 예, 요거 예, 하나가 예, 예, 요거 하나가 그래서 야 대가는 역시 다르구나. 아, 정말 그런 분들이 평가를 받는 것이 뭐 저는 거기다 뭐 아, 도대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런 그 무용하는 사람들의 손짓 몸짓에서 느껴지는 리듬감과 한국 음악에 대한 그 감각을 우리 합창 음악에 적용을 좀 해보면 조금 더 한국 음악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음악의 두 가지 부류를 네네. 물론 뭐 서양 음악으로 작곡되어진 그 사람들과의 또 교류나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다 해야 되고 한국적으로 작곡되어진 것들을 그 사람들하고의 또 이렇게 또 예. 우리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 음악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제 개인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딸이 플루스를 해요. 네. 근데 이제 3조를 플루스로 그 전북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전주대학에서 공부하신 그 김상훈 교수라는 분이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을 매칭시키는 분인데 그분이 3조를 플루스로 만들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콩쿠르에 여러 군데 나가서 그 곡 때문에 제가 오히려 뭐 그 곡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정신을 많이 들고 왔는데 보통 서양 음악은 아까 말씀 평균으로 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플루스에 이제 농현이 들어가니까. 네. 이러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플러스 나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 기울이 이제 이런 건데 합창에서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적인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다면은 정말 세계 모든 합창인들이 한국 음악에 매료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음악이 예. 선율적이었기 때문에 네, 화성 합창에서 느껴지는 그 하모니의 화성적인 것을 못 느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돼서 한국 음악이 이렇게 네,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영조 교수님 세미나를 좀 참석하였습니다. 예, 이영조 교수님이 그 세미나 중에 하신 말씀이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네. 처음에 담당 교수님을 만나는데 너희 음악을 보여줘라. 너희, 본인은 지금 이쪽에서 양악 공부만 하다가 네네네. 독일로 갔는데, 너희 음악을 보여줘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줄 게 없더래요. 세상에. 근데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음악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남의 음악을. 남의 음악을 봐서 이렇게 예. 하냐. 그 너희 음악에 대한 그래서 이영조 교수님이 독일 가서 한국 음악을 공부하셨다는 참 그분이 그 한국 음악을 합창화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네. 요즘에 지금 나오시는 작품들 네. 보면 완전히 서양 음악과 한국 음악에 이 매칭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 한 획을 긋는 그렇습니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고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국립국악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거기서 그러셨군요. 네, 공부를 더 하셨다. 그래서 한국 음악을 더 확실하게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합창하시는 분들도 물론 저도 부족하고 뭐 제가 그렇다고 한국 음악을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과 국악하는 사람들하고 늘 교류하면서 네네. 이 음악을 같이 접하면서 그 사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제가 듣고 배우고 그다음에 저 혼자 또 책을 보면서 느껴지는 네네. 것들이 이제까지 저 나름대로 아주 미약하지만 그냥 한국 음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영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마음에 닿아요. 예. 너네 음악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의 음악을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라는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 교수님이 어느 그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 합창의 가장 큰 매력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양보와 배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더불어 사는 더불어 사는 합창의 요번에 그 저희 단원 중에 더보이스 챔버 콰이어에 들어온 단원 예, 목사님이세요. 아. 연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시고 예, 예, 예. 근데 볼륨이 엄청 커요. 볼륨도 엄청 크고 크다 보니까 거칠은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처음에 들어와서 합창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인데 제가 지휘하다가 이 베이스 쪽을 보고서 계속 이걸 했어요. 저 그런데 하여간 저하고 몇 개월 지금 하면서 아주 너무 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요번 소리를 내는데 하나도 튀질 않는 거였죠. 세상에. 튀지 않는데 그 목소리가 전체를 감싸니까 아주 너무너무 제가 끝나고 나서 정말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지휘자로서 너무 행복하셨겠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합창을 하면서 음악 표현하는 방법을 정말 새롭게 다시 배우게 됩니다. 너무 음악 표현하는 이 영역이 본인이 넓어졌다. 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저 보람 있고 또 그분도 저하고 와서 합창을 배우면서 뭐 또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됐어요. 예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아, 너무 멋진 일입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막 가슴이 설렙니다. 이제 합창 얘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휘하시는 열합창단에 관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리랑 코러스라는 합창단을 이제 몇 년 전에 창단하셔서 네. 지휘하고 계세요. 이 합창단은 그 합창단 이름만 들어도 이 합창단이 어떤 합창단이냐 그리고 정체성을 금방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인데요. 네. 아리랑 코러스는 언제부터 지휘하셨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냥 아리랑 코러스는 제가 아리랑 코러스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네. 아리랑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저한테 머릿속에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머릿속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아리랑을 가지고 제가 대전 시립에 있을 때 아리랑 페스티벌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김덕수 사물놀이하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아리랑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곡을 이제 한 곡 한 곡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수집만 한 것도 이제 몇백 곡이 되는 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때 꿈이었는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참 큰데 이북에 가서 네네네. 이 아리랑을 가지고 북한의 아리랑 남한의 아리랑 뭐 남한도 뭐 수도 없이 많지 맞죠. 않습니까? 뭐 진도, 뭐 더 강원, 정상, 뭐 수도 없이 많은 그 아리랑을 한번 북한과 같이 교류하면서 어떤 합창제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멋지네. 그때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였고요. 그런 꿈을 한번 꾸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아리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악보를 모으기 시작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타계석 선생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야 그러면 우리 아리랑 코러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아 그거 좋겠다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타계석 선생님이 아리랑 코러스에 대한 이제 홍보를 시작을 했고 저는 거기서 이제 모여진 멤버들을 데리고 합창을 시작을 하게 된 게 네, 시작이 되었죠. 근데 뭐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냥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네, 네. 뭘 할 건지 네, 네. 네, 뻔히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예. 아리랑 코러스 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를 예. 금방 누구든지 다 예.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세계합창제나 이런 여러 무대를 가서 보기도 하고 제가 출연도 하면서 느낀 것이 한국 곡에 대한 보급이 너무 안 돼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예. ACDA라고 미국 유명해서 네, 네. 거기서 하는 가서 제가 꽤 오래전부터 거기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예. 가서 보면 한국 곡을 찾은 것이 딱 아리랑 한국 멜로디 조금 나온 거 아니면 2부 합창으로 되어진 네, 그거 나온 거 그거 한 곡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네네. 진짜 그거 한 곡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음악, 한국의 합창음악이 물론 언어가 외국 사람들이 하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 언어가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네. 외국 언어 모르는 언어들도 다 배워서 하는데 러시아어를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요. 예. 그거 한글로 다 써가면서 배워가지고 예. 하는데 네. 외국 사람들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단 예. 말이죠. 예. 예. 이 한국 합창음악을 좀 보급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늘 머릿속에 네. 남아있었죠. 그러면서 아리랑 코러스를 시작을 하면서 한국 음악 보급이 이게 목적이다. 네. 첫 번째는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많이 우선 불러야 되고 네, 네, 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해외 동포들이 사는 곳에는 모두 아리랑 코러스가 있어서 그 합창 한국 음악을 거기서 다 불려지어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 음악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우리가 외국의 악보를 수입한 지가 여기 지금 중앙아트에 왔습니다만은 예, 예. 외국 악보 수입해가지고 그네들 악보 쓰기를 시작한 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수십 년을 악보 그렇게만 사와서 썼어요. 저도 외국 나가면 그냥 악보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돈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맞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네. 사용을 했는데 과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사겠냐 말이죠. 없어요. 악보가 없고 파는 사람이 없고 이게 이제 중앙아태 안성목 사장님이 이런 것들에도 이제 착안하셔서 한국 곡을 네. 외국에 이제 보급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시지만 아, 저도 그 생각이 굉장히 예, 컸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아리랑 플러스를 하면서 우선 첫 번째 한국 작곡가들에 의해서 작곡되어진 곡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부르면 누가 불러주겠냐. 글쎄 많이. 첫 번째. 네. 두 번째 해외 나가 있는 해외 우리 동포들이 한국 음악을 접하면서 얼마나 가슴 속에 네, 따뜻하게 네. 행복함 네. 느끼겠느냐 라는 것과 세 번째 외국 사람들도 한국 합창음악을 자기네들이 돈 주고 사가서 배우고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우리 남의 것만 사가지고 우리가 쓰고 우리 거는 그냥 네. 이 믿지는 장사 저는 솔직히 싫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노예티를 지고 그럼요. 인쇄를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물론 뭐 제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걸 시작을 해놓으면 누구든지 뒤를 이어서 그렇죠. 받아서 할 것 아니냐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서 시작했는데 저하고 뜻을 동조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우선 단원들은 지금 저희 한 60여 명 지금 모여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구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지방도 생기기 시작하고 네. 예. 지방이 대구 생겼고 그 다음에 창원 생겼고 대전 생겼고 인천 생겼고 예.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외국에서도 어떻게 연결이 돼서 네네. 관심을 가지고 저희 연습실에 여러 군데서 파리에서도 파리 와. 한국 사람이 온, 저희 연습실에 들리기도 했고 베를린에서 온 사람 들리기도 했고 뉴욕에서 LA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려서 저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누기도 예. 좀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외국이라고 하는 것이 현지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쉽지 않아서 그런데 예.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예. 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음악을 보고 파는 목적을 좀 넓게 잡고 전 세계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꿈꾸는 거는 한 50개 지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야.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일을 기도하고 계시. 있습니다. 예. 이제 뭐 그 타이스 선생님은 저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양평에서 뭐 대화도 하고 양평 오케스트라 만드는 거에 제가 관여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그 K클래식을 세계적인 그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K클래식계가 지금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많은데 그것을 국가적으로도 도와주지 그렇죠. 않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것이 지금 K-POP 같이 세계적인 문화시장에서 상품이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걸 맞습니다.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합창은 그렇죠. 교수님이 맡으신 건데 그래서 이 아리랑 코러스의 앞으로의 그 행보가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신 데니까 저도 기도해드리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화학교에서도 좋은 악보들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출판을 해서 미국에 로열티 받고 좀 할 수도 있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멋진 일입니다. 아니, 모차르트 하나 가지고 오스트리아가 다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짜서 물고 가보십시오. 네. 모든 게 다 못 잘 뜨냐. 네. 바 한 사람이 네, 네. 그냥 독일을 그렇게 만들듯이 네.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지휘자들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네, 네. 정말 그 좋은 지휘자들 속에 더 훌륭한 지휘자,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나와서 정말 그런 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음악계 네. 또 대한민국 음악계뿐만이 아니라 예. 전 국민이 그런 분들의 영향을 좀 받아서 행복한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교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면은 어떤 지휘자보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계시는 지휘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지휘하는 합창단마다 아니죠. 지휘하시는 그 합창단마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이렇게 예, 가지고 합창단을 조련하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레퍼토리를, 좋은 레퍼토리를 많이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저도 지지하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악보를 찾는 작업, 악보를 습득하는 과정, 이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후학들에게 이렇게 좋은 레퍼토리를 많이 확보해서 합창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주하게 하는 이런 중요한 팁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평생을 많은 레퍼토리를 제가 미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팁을 드릴 거는 없고 예. 저는 조금 무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악보를 정말 수도 그냥 악보를 너무 많이 봤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많은 곡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필요로 하는 곡이고 좋은 곡이고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곡이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는 작업이 그냥 생각으로 되어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전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냥 유튜브에서나 어디 쉽게 찾아가지고 아 이거 좋다 해가지고 그거 하고 뭐 이러는 상태는 그냥 곡 한 곡으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악보를 본다 그러면 보통 몇백 곡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몇백 곡을 보면서 이번 연주회에 필요한 곡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 본 곡의 영상이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서 요 다음에 또 다른 연주의 색깔을 가졌을 때, 아, 그때 봤던 그 곡이 그때 또 필요한 거지? 라고 이렇게 찾아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악보를 그 쉽게 그냥 그 곡 한 곡 연주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많은 곡들을 보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자기가 불러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좋은 곡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네, 그 예. 컨셉에 맞게 바로바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남의 연주 한 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가 모방하는 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한계가 딱 정해져 버린 상황이 예. 되겠죠 네. 그 요즘 젊은 지휘자들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다 이제 파텐스비 뭐 다 있는 상태로 그냥 그걸 발음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악보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사실 이제 지휘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악보로 눈으로 보지만 이 안에 소리가 들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은 곡인지 나쁜 곡인지 인지가 지금 돼야 현재 되고. 내가 필요한 곡인지 다음에 예. 필요한 곡인지 예. 이것들을 분류하고 구분할 수 있는 예. 것들이 악보를 많이 보고 훈련하지 않으면 바로 예.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 말씀하신 대로 쉽게 찾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한두 번 연주는 하겠죠. 예, 자기가 악보를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소리가 떠올라서 그것이 좋은 곡인지 나쁜 곡인지 인지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 없는 훈련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좋은 곡인지 레퍼토어가 형성되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예술이라는 게 신기하게 있겠습니까? 악보를 많이 보면 악보에 네. 대한 그 잔상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필요에 따라서 머릿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네. 이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은행에 뭐 저축해 두듯이, 악보 잔상을 쫙 늘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는, 네.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국교회 초, 중, 고, 찬양대가 다 없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그때는 왕성했죠. 왕성했습니다. 네. 각 학교에도 그 미션스쿨 같은 경우는 그럼요. 중창 뭐 네. 합창 너무 그랬잖아요. 전성기를 노렸는데 최근에 가지고 KBS 어린이 합창단을 폐단시켜가지고 막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양대 중고등부 찬양대를 참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네. 말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문 합창단이 아무리 뛰어나고 퀄리티가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합창은 아마추어이기도 하고 예. 어렸을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예. 그 훈련이 돼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제 교회망 협회뿐만 아니라 합창기, 한국 합창기 여러 중요한 직책을 다 맡아 오셨고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한국 합창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 기대, 정말 어려운지 이 질문을 하면서도, 아, 이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아, 정말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오리라고 정말 생각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정말, 모든 장르가 다 어렵지만, 이 비말, 노래하는 합창,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합창, 교회 음악, 교회 합창, 또 일반 합창, 학교 합창,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이 합창하는 사람으로 이 합창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네네.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나라가 중고등 학교 시절에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 예능, 정서를 맞습니다. 함양시키는 네. 이런 쪽으로 다 도외시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이 고민 속에 저는 조그만한 생각을 갖는다면 이제 대형화하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든 그냥 매머드한 어떤 그런 시대가 지나고 작은 인원들이 모여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팀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예. 뭐 국가에서도 20명 이상 모이지 마라,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그것도 그런데 이제 합창이 조금 더 정교 소수 인원 소형화되고 그다음에 더 정교하게 되고 예. 네,
고급화되어져서 요즘에 사람들이 귀가 얼마나 높습니까? 눈과 귀가 진짜 하늘 끝에 달렸는데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만족하려면 정말 웬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보다는 소수 인원으로 그 퀄리티 높은 예술을 만들어 가야 이게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뭐 150명 성가대 해봤고요. 그렇죠. 네, 150명 뭐 오케스트라 40명. 아, 이거 휘두를 때 너무 기분 좋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그런 시대는 내가 원치 않는다. 아, 정말 너희들이 마음과 진정으로 나를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기 원한다라고 메시지 지금 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서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마음, 음악이고 노래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정말 음악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맞습니다. 그런 그 퀄리티 높은 예술, 퀄리티 높은 찬양을 드리는 시대가 이제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교회음악의 비사장님을 지내셨잖아요. 네. 이제 한국 교회음악의 방향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전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후학들이 주신 말씀이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평생을 제가 찬양대 지휘 40주년을 몇 년 전에 이제 지냈고 이제 50주년을 향해서 갑니다. 5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제 아이디가 이메일 번호가 BJCC55입니다. 병직 콰이어 컨덕터 55. 그렇군요. 네, 55년간 제가 지휘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에너지를 제가 다 쓰고 가지 않나라는 소망입니다. 기도와의 소망인데 55년 동안 지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40년이 지금 이제 넘었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허락하시겠죠. 네. 그동안 이렇게 쭉 해오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그 합창 호황기를 지나고, 2000년대까지 그래도 이제 2000년대 와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합창이 업그레이드 확 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됐고, 근데 2020년 돼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대형화 되어지고 외형적이었던 이런 모습들을 바꿔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반증이 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찬양을 드린다고 했지만 우리가 너무 외형에 머물러 있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현상에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느끼면서 보는 시각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었지 않았나라는 것에 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찬양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음악을 어떻게 다뤄나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질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 늘 문제가 부딪힐 때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중앙아트 TV의 원로분들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이제 사실 원로급이신데
교수님 본인이 나는 올라간이다 현대에 이러셨어요. 그래서 현대 인터뷰를 지금 믿으라고 계시는데요. 이제 오실 때마다 지금 힘들게 어렵게 지금 그 생활하고 계시는 지휘자 반지자 이런 구독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한마디씩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마지막으로 격려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정말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지휘자 반주자들 앞으로 생활도 녹록치 않을 생활이긴 하지만 정말 힘내시고, 그러나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 더더군다나 합창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힘들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잘 견디면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지휘자, 반주자 여러분들, 선생님들 되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합창에 대한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시고 오랫동안 한국 합창계와 교회의 음악계를 이끌어 오신 이병기 교수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리랑 코러스를 통해 한국적 합창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도 우리 이 교수님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